지난 21일 의정부 종합운동장 대회의실에서 종목 단체 회장인 대의원 및 사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의정부시 체육회 대의원 총회 및 종목 단체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의원 총회에서는 먼저 2016년도 세입 세출 결산 감사 결과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는데요. 이어지는 회의를 통해 체육회 규정 일부 개정안과 파크골프 회원단체 가입 동의안, 종목단체 회비 납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정부시 체육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총회가 끝난 뒤에는 종목단체 직무교육이 실시됐는데요. 의정부시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기준과 대회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 매뉴얼 등 자료를 책자로 제작해 배부했습니다.